관리할 게 진짜 많아요. 89만 원짜리 다이슨이냐 중국발 조날이냐 하나는 당근갑니다. 안녕하세요,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이입니다. 이름하여 청소의 계절, 바로 가을이 왔는데요. 남들은 요즘에 비싼 돈 투자해서 로봇을 돌리고 있는 이 와중에 저는 뭐 1년 가까이 물청소기만 고집해오는 그런 사람으로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. 어느덧 다이슨 요놈 쓴지도 3개월이 다 돼가는데요, 1년 가까이 쓰고 있는 쿠팡 꿀템, 뭐 대란템, 품절템, 중국발 조날과 비교해서 살짝씩 점점 쓰다 보니까 이 80만원이 넘어가는 투자가 아쉬운 포인트가 조금씩 뭐 후회가 살짝씩 생기더라고요. 과연 어떤 게 당근각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시죠. 청소 과정부터 일단 보면 다이슨은 롤러가 두 개, 조날은 롤러가 한 개예요. 이렇게만 보면 뭐 다이슨이 단연코 일을 잘할 것 같잖아요. 롤러도 두 개고 롤러 자체의 크기도 크다 보니까 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열일할 것 같고, 물론 물걸레는 그럴 수 있어요. 문제는 흡입이에요. 이 다이슨을 쓰면서 흡입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. 애초에 물청소기는 물청소 플러스 앞에 흡입이라는 동시에 듀얼의 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흡입 영역도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, 우리 가정집에서, 우리네 집에서 흡입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양념, 커피, 김치 거의 이럴 일 없잖아요. 사실 단연코 흡입의 1순위는 바로 머리카락인데요, 생각보다 많이 놓치더라고요. 무시하더라고요. 반대로 조날은 이 흡입만큼은 강해요. 이게 대륙의 힘인가?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다이슨은 롤러가 굴러가면서 안으로 보내는 방식이고, 조날의 경우에는 모터를 이용해서 흡입까지 동시에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. 애초에 조날 이 모델 자체가 흡입 청소기로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전 자체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것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슨 이놈이 한 번씩 살짝씩 지려요. 질질질. 그리고 롤러를 장착하고 처음에 몇 번 굴릴 때 버벅이는 감이 있어요. 뭐랄까, 약간 그 결합이 안 된 그런 느낌? 그리고 나서 몇 번을 굴러야 뭔가 합이 맞는,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다이슨의 경우에는 4단계 모드가 있고요, 3단계와 맥스 모드로 나눠지는데, 이 3단계와 맥스 모드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거의 하마급이다 보니까 조금만 돌려도 물이 동나요. 그래서 저는 보통 2단계를 두고 사용을 하는데, 이렇게 되면은 20평대 집 기준 한 바퀴 돌기에는 충분합니다. 조날은 딱 두 가지 모드, 기본과 맥스 모드가 있거든요. 그냥 맥스로 돌리면 괜찮아요. 솔직히 말해서 청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물청소기들이 그렇게 유별난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. 머리카락도 막말로 몇 번만 왔다 갔다 한 번만 더 찍먹해주면 흡입을 하잖아요. 결국 이 청소 결과만 놓고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그 정도의 영향력 좌지우지하진 못한다.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음 부분이에요. 핸들링. 저는 가벼우면 장땡인 줄 알았거든요. 조날이 훨씬 가벼운데 다이슨이 더 가벼운, 이런 아이러니. 이게 뭔 말이냐, 조날의 경우에는 오토무빙 기능이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. 내가 청소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산책당하는 느낌? 앞으로 갈 때 사용자의 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, 문제는 내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른 감이 있다 보니까 살짝 끌려다니고 힘이 좀 들어가요. 더군다나 우리가 앞만 보고 청소하진 않잖아요. 앞뒤 앞뒤가 청소 스텝에 있어서 국룰인데, 뒤로 가려면 이 친구를 거슬러야 되다 보니까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방법은 하나예요. 직진하고 쭉, 그리고 다시 한번 유턴하고, 다시 한번 직진하고 쭉 유턴하고, 요렇게 방식대로 운행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. 반대로 다이슨은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 그런 방식인데요,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헤드, 두 개의 엄청난 롤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청소기를 쓰다 보면은 제품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. 가령 충전을 할 때, 카페트를 건너갈 때, 장애물을 피해갈 때 다이슨 개무겁습니다. 대신 다이슨의 필살기는 유연성에 있어요. 좌회전, 우회전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올곧은 조날과 비교해서. 결국에는 제품 자체가 애초에 정말 가볍고 유연한 게 베스트겠죠. 참고로 조날에 이것보다 저렴하고 오토무빙 기능이 없는 제품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후관리를 볼 건데, 이게 정말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걸 꼭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느낀 다이슨에 대한 한줄평은요, 다이슨이 정말 고려했고 고민해서 만들었지만 오히려 불편했다. 정말 책임져야 할 식솔들이 너무 많아졌어요.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
산으로 간 느낌? 오스통, 물통도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관리하랴. 그리고 다음 버전은 제발 이 장착하는 방식을 안정적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,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 꼈다고 생각했는데 운행하다가 나뒹그는 케이스가 있어서 와, 저 깨지는 줄 알았잖아요. 조날의 경우에는 이 제품 기준 오스통과 정수통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끼면요, 딱 장착하는 그 기분이 있어서 맛이 있어서 안정적이에요. 물론 다이슨이 이 통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손도 들어가고 세척에 정말 유리하지만, 그리고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 투명하게 잘 보여서 청소하는 맛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냥 귀찮은 게 팩트예요. 심지어 다이슨이 이번에 제품을 출시할 때 오스통을 그냥 쿨하게 하수구에 흘려보내라고 먼지만의 이물질만의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 장치를 만들었는데, 깔끔함을 대가로 더 관리해야 될 식솔이 늘어났다는 게 완벽한 팩트입니다. 휴지통 앞에서 탁탁 턴다고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2단 구조다 보니까 아래쪽의 경우에는 물이 정말 흥건해서 그냥 털다가 물난리 납니다. 물티슈로 건조기 필터 청소하듯 닦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물로 흘러보내는 게 정석인데요. 심지어 하단부 실리콘 양쪽도 머리카락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. 일이 많죠. 화장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지 이게 정말 헬이더라고요. 반대로 조날 이 제품의 경우에는요, 오스통 안에 오수와 각종 이물질들이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그냥 체망에 거르고 버리면 끝나요. 저는 오히려 이게 심플하고 그냥 가장 편하더라고요. 어차피 전용솔도 줘서 그냥 닦으면 끝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 두 가지 제품을 쭉 써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, 롤러 두 개가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. 롤러 하나랑요, 롤러 두 개랑 차이가 너무 커요. 하나는 정말 간단히 씻고 말렸는데 롤러가 두 개로 늘어나는 순간 청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게 할 만큼 힘들더라고요. 가장 큰 문제는 다이슨이 롤러 두 개에서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먼지 흡입을 걸러주는 솔 두 개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.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자동 세척 기능이 있지 않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, 저는 조날에서도 다이슨에서도 이 기능을 절대로 안 씁니다. 적어도 제가 내돈내산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물청소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 세척 기능은요 다 별로예요. 고온 세척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온 건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여기에만 맡겨버리면요 백방 개똥내 납니다. 무조건 분리해서 바를 씻자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조날 이 제품에는 자동 건조 기능까지 있긴 한데 이게 또 청소기 자체 흡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약간 송풍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언제예요? 세워라 내워라 제대로 마르지도 않고요. 이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청소기 자체도 보셔야 돼요. 먼지 바지로 먼지를 싹 다 긁어 모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다이슨은요 자체적으로 깔끔하긴 해요. 반면에 조날은 흡입구부터 그리고 통로구까지 머리카락 먼지가 상당하죠. 요걸 또 물티슈로 닦아줘야 된다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. 그럼 다이슨은 완전히 괜찮냐? 뒤를 뒤집어 보는 순간 아, 여기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기억이 나는 그 어느 순간에는 면봉 정도는 들고 아니면 에어건 정도는 들고 먼지를 좀 털어줘야 됩니다. 상당히 이게 뭔가 하소연인지 리뷰인지 싶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물청소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직도 만족하고요. 잘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쓰고 있겠죠. 하루에 한 번까지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꽤나 괜찮은 제품이에요. 근데 명확한 팩트는 주인이 부지런해야 돼요. 다이슨은 당당하게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과 외관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이슨이 맞지만 첫 술에 배부르기에는 이르다. 생각보다 주인의 품을 너무나 많이 요구했고 요청했다.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기약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날 이 제품의 경우에는 20만원대인데 흡입 청소기 이 세트까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. 근데 요걸 팬 모델도 아래 버전도 있기 때문에 10만원대거든요. 요것도 충분해요. 막 쓰기 좋다.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한 2년 정도는 막 굴리기에 좋지 않나. 정말 당근하러 갑니다. 유익했다면 구독, 알림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. 와이바이 바이바이.